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외모가 다 떨어져요 지금. 제가 이 방에서 지금 외모 서열 2위거든요? 추호연님 한 번만 더 욕하시면 네 확 고백하겠습니다. 고백해서 혼내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인스타 팔로워 80명 가지고 있고요, 60만 유튜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얼평방 돌아왔는데 얼굴도 못생긴 애들이 이렇게 토크온에서 대도 않는 이렇게 외모 자랑하는 거 보면 가짜 나서요. 그래서 돌아왔습니다. 그럼 저희 코트님 얼평 한번 가죠? 아니요 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님들 인스타를 다 까고 합시다. 지금 형님 저희 얼굴 평가 가능한가요? 예, 저도 님들 얼굴 평가 다 해드릴게요. 저 방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여기 사람들 솔직히 외모 비하밖에 안 하는데 저는 장단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저한테 얼굴 평가 받으실 분. 형 저 평가 주세요. 장실님이 이 방에서 제일 그래도 좀 뭔가 자신감이 차있네요. 목소리 톤도 그러고. 당장이라서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외모적으로 조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. 좀 생겼다는 얘기 좀 들었나봐요. 뭐야, 좀 잘생겼네. 어디 화곡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기세등등하고 겨들어왔는데. 코코카카. 어, 방장님 맞네. 지금 사진 받았는데 시청자분들 사진 공개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존나 좋았는데. 방장님. 방장님 왜 이렇게 손놀림이 되게 빠르신데? 방장님 잘생기셨네. 지금 저한테 이거 움짤 보내진 이 사진 시청자분들에 공개했거든요. 방장님. 장난이고 방장 사진 보여드릴게요. 예. 와, 코트 대박이다. 이렇게 생겼어요. 방장님. 네. 제가 지금 탈모인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님 대가리 좀 있으면 벗겨지고요. 님 지금 거의 지금 황비용 직전이거든요. 코 했어라고 하는데 방장님 코 하셨나요? 네, 코 무조건 했죠.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코 했으면 했다고 하죠. 앞에 그 접두사가 왜 들어가죠? 무조건이라는 게. 이 개 시대에는 성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. 요즘 시대에 성형 필수라고요? 와, 이런 자존감 떨어지는 대가리 벗겨진 새끼를 봤나 이거. 코코카카. 방장 말고 얼굴 까실 분 있나요? 제가 또 얼굴 평가해 드릴게요. 근데 이거 까면 시청자들한테 욕 많이 먹네요. 아니 솔직히 방장님은 존나 잘생겼다. 존잘이네, 다 인정했어. 저 님들아. 예예예. 네네네. 왜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? 아,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. 다들 쫄긴 한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여기서 다들 얼굴 까면은 방송에 공개되니까, 박제되니까. 하실래요? 할래요. 오. 솔직히 유튜버 잘생겼거든요. 오. 알았어요. 그러면은 백효진 씨부터 한번 면상 공개 갈게요. 형님, 저도 그러면은 제 인생 최고 리즈 시절일 때 성지고 구준표 시절 꺼낼게요. 예. 초 웃네. 예, 고. 예, 자. 자, 안 되겠다. 성지고 구준표 시절 갑니다. 예. 지렸죠? 아, 트리플 갑니까요? 어때요? 저거 언제 거예요? 아, 저 20살 저 20살 때고요. 저 못 골라 돈 주고 코트님 아이디 깐 거 같은데요? 상인동 백효준님. 아, 상인동님 사진 깠어요? 네네, 사진 깠어요. 안 보이는데? 저게 인스타 아이디래요. 3.9 저거 언더바 킬로그램이요? 네, 그런 거 같은데요. 지랄하고 있네. 자, 일단 그러면은 저분 제가 이겼고요. 또 저랑 외모 배틀 뜨실 분 있나요? 없죠. 마크 배틀 없죠.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없으면 나대지 마세요. 솔직히 방장이 이 방에서 솔직히 예. 성형빨도 있는 거 좀 합치고 해서 어쨌건 1티어 방장이 1티어긴 해. 나 인정할게. 예. 방장보다 내가 못생긴 거 인정하는데. 코트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외모가 다 떨어져요 지금. 제가 이 방에서 지금 외모 서열 2위거든요? 코트님 깐대요. 개역겹네 님들. 존나 못생긴 요괴 새끼들. 코코카카. 아니 코트님. 네. 그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? 아니 면상을 기론에서다가 올리고 까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 여기다가 인스타 아이디 올렸잖아요. 인스타 아이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론에서다 올리라고. 이 눈깔 단축구멍 새끼야. 봤죠? 아. 님들아 이게 문제예요. 님들은 어쨌건 저보다 못생겼어요. 아, 이정훈님 맞아요? 아니 그럼 쳐 웃지 네. 말고 여러분들 사진을 까세요. 형 사진 올렸어요. 아니 저거 자기 인스타 아니잖아. 아, 저 거라니까요?
아, 진짜 재미없네. 아, 개새끼. 저게 네 사진이면 그럼 나도 중국인이야. 나 중국 나 잡지 실렸어. 이거 나야. 90kg 앙진 걸. 이거 나야. 어때? 저거 나야. 나 김정은이야. 그럼 이것도 나겠네. 90kg 앙진 거리래 씨발. 그럼 이것도 나겠네. 제발 님들아. 도박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? 뻥으로 치는 뻥카가 있고, 예? 실화로 치는 실화빵이 있잖아요. 제대로 된 사진으로 덤벼주세요. 아시겠습니까? 예예. 예. 그럼 인정하시는 거죠? 제가 이 방 서열 2위입니다. 1위 하세요, 1위. 왜 코트님이 2위예요? 1위죠. 누가 코트님을 이겨요? 아니 코트님 못생겼잖아요. 아니 못생겼다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본인 사진 까고 얘기하라니까. 하지 마세요. 방금 사진. 아니 앙증관님. 네. 조용하세요. 90kg면. 님 얼굴도 못 가져가요. 이거 발로 까인 면상이라서 우리 코트님 비하발로 하지 마세요. 고소합니다. 삼겹살 냄새. 사랑합니다니. 왜 이렇게 저한테 열등감을 갖고 계세요? 예? 아니 그러니까. 본인이 나한테 못생겼잖아 라고 얘기하 드립치지 마시고 나간 도망갔네. 비응신 새끼 그냥 도망갔죠? 빤스러 냈죠. 자 다들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코트요 제 앞에서 얼굴 하나 못 가는. 예 말씀하세요. 아 씨 맞네. 아니 저기요. 예 솔직하게 내가 유튜브 개 챙겨 보거든요. 어쩌라고. 근데 씨 시청자한테 이렇게 족같게 대해주세요? 족같게 대해주세요는 뭐야? 그냥 대해도 대여도 아니고 대해주세요? 시청자한테 이래 되냐고요? 네가 왜 시청자인데? 내가 챙겨보잖아요 씨. 뭐야 이 새끼. 챙겨보지를 마 이 자자자자자자자자 님들아 욕하지 마세요. 아프리카 청정 플랫폼인데 왜 님들 욕하면은 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여전님. 다들 말 조심하세요. 아시겠어요? 인간 이 인간 쓰레기 새끼들아. 냄새 나는 새끼들. 구더기 같은 새끼들. 꾸꾸까까. 이 무당 개구리 같은 새끼들. 안녕. 더러운 맹꽁이 새끼들. 안녕하세요. 추호연님. 본인이 여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방에서 또 남자들 많은 거 냄새 맡고 찾아와가지고. 저한테 예? 말하시는 거예요? 예, 당신이요. 그냥 안녕하세요. 그냥 안녕하세요.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. 아, 안녕하세요. 이러면서 찐땀이 어떻게든지 풍겨가지고. 왜 시비 거시냐고요, 이 씨. 와우,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당신 새끼가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잘못 알아봤네요. 예. 좀 세시군요. 제가 졌습니다. 추호연님. 네. 님이 추호연이 뭐가 있어요? 뭐라는 거야 이 돼지 새끼. 아니 저기 님들아 저 이 방 욕방도 아닌데 추호연님도 한 번만 더 욕하시면 네 확 고백하겠습니다. 고백해서 혼내줄 거예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예 아시겠죠. 네 죄송한데 왜 설레셨어요 순간 고백한다. 아, 제가 그러니까 사실 예. 그 코트님 되게 팬이거든요.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. 정말요? 네 진짜로요. 꼬마지만 싫어라고? 아, 진짜로요. 저 코트님 진짜 팬이라서 코트님이랑 토크온에서 말 한번 섞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도 샀거든요. 그래요? 네. 하지만 당신 같은 뚱땡이 년이랑 대화해줄 수가 없네요. 왠 줄 아세요? 왜요? 당신의 목소리에서 네 더러운 비계향이 느껴지거든요. 맞네요. 저 나름 코트님한테 나름 그래도 후원도 많이 했는데. 아 진짜요? 해봤자 네. 200원. 매기할래 근데... 장한동이 씨. 아 자자 상인동님. 왜요? 왜 제 소녀 팬에게 이렇게 시비 거세요? 본인 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? 형님 근데 유튜브 각이 안 나오네요. 나왔는데요? 네가 닥치고 있으니까 잘 나오는데요? 제발 님들아. 도박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? 90kg는 누구야? 뻥으로 치는 뻥카가 있고 예?
실화로 치는 실화빵 있잖아요. 예? 네? 진짜 챙겨. 제대로 된 사진으로 덤벼주세요.